안녕하십니까. KBS 창원 보도국의 정재준 기자입니다. 지난번 기자에게 묻는다에 이어 오늘은 현장 의사에게 묻는다 편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남 지역 확진자 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새 7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모두 46명이 됐는데요. 7명의 지역을 보면 창원 4명, 김해 2명, 밀양 1명입니다. 전체 46명 중에서는 창원이 19명, 합천 8명, 김해 5명, 거창 3명, 진주와 양산, 거제가 각각 2명입니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런 추세가 언제 꺾일지 저희는 계속 보도를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거고요. 특별히 KBS 창원과 KBS 뉴스 경남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가운데 특별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위해서 현장 의사를 모셨는데요. 선별진료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선별진료소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비용은 어떻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별진료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전쟁과 같은 일을 치르고 있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서 직접 선별진료소에 다녀오신 분인데요. 저희 KBS 창원 디지털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심현수 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입니다. 선별진료소 강명구 진료의사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디지털 인턴으로 일하고 계신 심현수 씨 질문하겠는데요. 갑자기 체온이 올라서 좀 충격도 받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틀 전이었죠. 어떤 네. 식으로 해서 좀 상황이 어땠나요? 갑자기 뭐 체온이 오르고 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을 건데 어떤 상황에 놓였었나요? 일단 그 당일 오전에 미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실내가 덥거나 이래서 열이 잠깐 올랐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잠시 또 열을 다시 한번 재봤는데 38.1도가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체감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38.1도라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들 좀 꺼려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서도 갑자기 불안한 감이 좀 있어서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보통 그렇게 체온이 오르게 되면 좀 당황스럽게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본인은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떤 생각부터 들던가요? 일단 멍할 뿐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게 1339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전화는 해보셨나요? 네, 전화해서 제 증상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증상 정도는 일반 내과에 가서 진료를 본 다음에 그 의사분께서 이제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하면 그때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급한 마음에 내과가 어디가 운영하는지 좀 알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119에 전화하면은 알 수 있다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또 그 119에서는 선별진료소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339에 전화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제 증상에 맞게 그냥 일반 약을 복용하고 그 약을 통해서 진전이 없으면 그때 선별진료소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은 약을 먹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네, 보통 지금 여러 차례 TV를 통해서든지 다른 언론기관을 통해서든지 의심 증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수칙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요. 본인은 그 수칙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 수칙 잘 생각이 나던가요? 어떻던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집에만 계속 있었고요. 제 상비약이 없어서 그냥 약국에 잠시 갔다
와서 계속 집에만 있었으니까 딱히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약만 먹고 쉬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보건소에서 일반 내과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떻든가요? 그 일반 내과에 가면 본인 증세에 따라서 내과에 갔을 경우 또 다른 또 전염의 한 매개체가 될수 있고 전염의 한 곳이 될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서 병원에는 안 가고 선별진료소로 가게 됐나요? 약을 먹고 잤는데도 이제 체온계가 이제 다 동이 났는지 어디에 연락을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체감 제가 느끼는 대로 좀 재봤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푹 쉬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면은 그냥 그곳으로 바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바로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통 선별진료소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심현수 씨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나요? 맨 처음 1339에서도 웬만하면 자가용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기엔 좀 멀고 그래서 그냥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요. 보통은 이야기가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선별진료소 가면 또 다른 이렇게 전염의 동선에 걸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자기 차량을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조금 뒤에 여쭤보고요. 선별진료소 이제 도착했는데 도착 이후에 뭐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서 진료를 받게 되는지, 검체 조사를 받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선별진료소 입구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왔는지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준이니까 어제 38.1도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일반 내과에는 갈수 없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별진료소에 문진표를 작성하러 갔었어요. 문진표에 뭐 기타 등등 뭐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 신천지나 이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체온을 측정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뭐 열이 발생한 이후부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이제 대기실로 가서 기다린 다음에 이제 순번대로 들어가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의심을 자기 몸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대기실,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기실이 좀 어떻던가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던가요? 대기실은 일단 야외에 있었고요. 의자가 몇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가서 이제 기다릴 때제 앞에는 한 5분, 6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제 뒤에도 한두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던가요? 검사는 이름 부르면은 들어간 다음에 문진표를 보시고, 의사분이시겠죠? 문진표를 보시고, 이제 제 증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에,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 내과에 갈수 없으니까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일반 내과로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진료를 보기 시작했고 이제 채취를 하는 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취하는 게 조금 약간 좀 힘들다.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본인은 어떻던가요? 저도 똑같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가래를 뱉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뱉은 다음에 좀 많이 길어 한 15cm, 한 10cm 정도 되는 듯한 면봉을 코 깊숙이 넣더라고요. 완전 끝까지 넣어서 3초를 참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도 막 나고 코로 있는 대로 막 콧물도 또 나고 그래서 그뺀 다음에 다시 입 안에 목젖쯤에 면봉을 다시 채취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채취를 3가지 정도 했습니다. 검사 안내, 그 검체를 가지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는 언제 일러드리겠다. 그런 절차는 어떤가요? 이제 검사를 하고 다 나온 다음에 앉아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어제 기준이죠. 그러니까 다음 날, 오늘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문자가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결과를 받기까지 집에 자가격리하고 있었을 건데요. 그때 심정이 좀 어땠던가요? 좀 많이 긴장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검사를 받고 자기 전까지 계속 불안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좀 계속
불안함에 쌓여 있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도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제가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다라는 꿈을 한 여섯 번, 일곱 번은 계속 꿔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딱 받으셨을 텐데 네. 보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바로 마음이 딱 놓이더라고요. 좀 가벼운 마음이 돼서 좀 마음이 괜찮아졌으니까 좀 편하게 아침밥도 좀 먹고 샤워도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통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비용 문제가 좀 많이 난다. 네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 비용 검체 비용 얼마나 내셨어요? 저는 약 18만 5천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내과에 가야 될 건데요. 이제 네네. 뭐 감기 증상이니까 네. 치료를 하고 해야 될 건데 네. 일반 내과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일반 내과도 좀 열이 난다고 어떻게 왔냐? 그래서 열이 좀안 떨어져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체크리스트부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받고 왔다. 이러니까는 바로 진료 볼수 있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좀 찝찝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반 몸에 이제 보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가게 되면 그 병원에도 또 전염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병원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절차니까 그 절차에 맞게 아마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주위의 시선일 텐데, 네. 며칠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위의 시선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도 일러주시죠. 조금 많이 눈총을 봐서 괜히 눈치가 더 보이고 불안한 게좀 많이 쌓였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내밀면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받으시고, 줄 때도 이렇게 주시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걸어가면서 좀 약봉투나 이런 걸 들고 다니게 되니까, 좀 똑바로 가던 길을 좀 피해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그래서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시민분들도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1년의 과정을 거쳤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자가격리 수칙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위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련의 절차상에서 본인은 어느 정도 그 수칙을 지켰다. 나는 뭐좀 잘하고 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집에 혼자 있으면은 괜히 찝찝하니까 손 한번 씻고 이 정도는 다 그냥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까웠던 거는 택시를 이용했던 거, 밖에 좀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던 거, 좀 다른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됐든 뭐 1년의 과정에서 선별진료소 가는 것도 그렇고 진료 받는 것도 그렇고 그 결과를 받고 행동 과정에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건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자리에 나오셔서 고맙고요.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다음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 선별진료소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셨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창원 지역이 19명입니다. 19명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 창원 지역이 확진을 막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창원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강명구 의사님 나와 계십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창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확진자의 접촉자분들 위주로 이제 주로 검사가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접촉자 아닌 분들이 오시게 되면 뭐 검사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제 창원 경상대나 파티마병원, 창원병원 같이 다른 세 곳의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접촉자 외의 분들은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본인이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에 네. 의심이 나서 네. 전화를 했을 경우에 네. 어느 병원으로 가라, 어느 선별진료소로 가라 이런 거는 일러주시는가요? 보통 이제 그세 군데 중에서
좀 대기자가 적은 곳이나 이용하기 편하신 곳 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그 선별진료소를 갔다 온 우리 심현수 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선별진료소를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야만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좀 특별한 지침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요. 일단 코로나19의 그 증상 자체가 37.5도 이상의 발열, 그다음에 기침, 인후통과 등 호흡기 질환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독감이나 폐렴, 일반 감기와도 증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증상만 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의심되니까 간다 만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다소 어려울 것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보통은 이제 일반 감기 같은 경우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호전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만약에 좀 가볍게 왔다면 한 2, 3일 정도 지켜보시고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고 37.5도 이상, 38도 이상 고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기침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인후통,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죠. 이런 게 심해진다면 일단 일반 병원보다는 선별진료소 세 곳을 먼저 방문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하시고 만약 그쪽에서 의심이 된다면 이제 검체 채취도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방문하신 편이 일반 병원 가신 것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자기 몸이 체온이 조금 올라갔을 경우에는 네. 일단 집에서 한 이틀 정도 네. 쉬다가 네. 체온이 안 떨어지고 네. 그게 이제 목이 더 아프다든지 하면 네. 일반 병원으로 가면 안 되고 네. 선별진료소로 가는 게 낫다 그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일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료를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시 선별진료소를 갔다 와야 이렇게 권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또 그 과정에서 감염과의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감염 경로가 또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로 가시는 것이 바로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창원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이게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냐, 지역 내 감염이 될 수 있냐라는 가능성 부분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선이 어느 정도 확인은 되는데요. 네.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있는지 안 그러면 막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지역 내 감염이 있는 사례가 창원뿐만 아니고 이제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완전히 그걸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신종이다 보니까 아직 그 역학적 특징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아직 연구된 게 별로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기존의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봤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비말 감염, 여분히 이제 비말이 기침이나 또 흔히 기침이죠. 기침을 했을 때 나오는 비말이 이제 튀어서 눈이나 코 혹은 목에 점막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감염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 비말 그 거리도 2m 이내죠. 그래서 일정한 밀접 접촉자 외에는 이제 바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 다소 떨어져 보이고요. 물론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 존재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이제 보통 눈이나 코 목이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잘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 접촉한 손으로 눈을 비빈다든가 얼굴에 손을 가져가는 행동 같은 걸 자제하시고 손을 잘 씻는 행동만 하시게 되면 행동만으로도 지역 내 감염을 어느 정도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그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지역 내 감염이 워낙 많다 보니 네. 일정 정도 밖에 생활을 네. 자제해달라 이런 권고까지 나왔는데요. 네. 경상남도에서도 이번 주를 확산이 되느냐, 안 그러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 중대고비 변곡점이 이번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한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지역 내 감염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지. 감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를 하시거나 취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분들 역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 부득이 가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외출 후 전후에 손을 반드시 30초 이상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 예방에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선별진료소에 갔다 온 우리 심현숙 씨 이야기로는 사람들이 대기자도 좀 꽤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제 7명, 그 창원시는 모두 19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선별진료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고 있나요? 1일 평균은
그날 그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저희 처음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준으로 한 150명에서 한 170명 정도 되는 분이 하루에 평균 내원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처음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다소 조금 주춤한 기세를 보이다 또 확진자 늘어나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업무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진료 업무는 지금 신월동 보건소, 그러니까 저기 차원보건소, 신월동 보건소에서는 다 전면 중단한 상태고요. 네. 그 인원으로 다 이제 다른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업무는 지금 일단 팔룡동에서는 아직까지는, 팔룡동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진료 업무나 보건증 업무를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라고 저희가 전화나 혹은 이제 찾아오신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그쪽도 이제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업무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원하시기 전에 뭐 미리 전화로 한번 그 팔룡동 건강증진센터에 업무가 이제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팔룡동 건강보건센터에서는 선별진료 업무는 맞지 않고 있나요? 네,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월동에서 하던 보건소에 하던 업무는 팔룡동으로 가면 된다? 일단은 뭐 간단한 대부분의 업무는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일단은 막 가능한 업무는 다 거의 대부분이 팔룡동에서 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느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도 폭발적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몰려오게 된다면 뭐 검체 조사라든지 역학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예약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검사자들끼리의 어떤 혼잡을 막고 검사자들끼리 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감염이 되는 교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예약을 받아서 이제 그 시간대에만 와서 검사를 빨리 시행하고 돌아가시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하지 않고 찾는 것보다는 꼭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자기 순서에 맞게 와야지 안 그러면 뭐 대기를 하게 된다든지 다시 돌아가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접촉자들 위주로 접촉자들 분들도 이제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만약에 접촉자가 아닌 분들이 예약 없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 검사를 못하거나 왜냐하면 기존 예약자가 있고 저희 또 4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못 받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전화를 먼저 문의해 보시고 오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심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정확히 그 공중보건학 역학적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자가용이나 도보로 이용하는 것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뭐 택시나 혹은 뭐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 또 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접촉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확진자 접촉자분들이 오시고자 하는데 자가용이 없거나 도보가 힘들다 그러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부득이하게 한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보내서 모셔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가요? 본인이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의 친구나 본인의 가족을 이용해서 그런 성명 차편을 이용해서 진료소 오는 방법 이런 방법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증상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또 그 바이러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그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이라는 걸 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양성이 되게 되면 그 이동 과정에서 있었던 분들도 다 접촉자가 되게 되고 격리가 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보를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아니면 자전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인만 일단 오시는 게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대기 시간을 두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분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래도 뱉어야 되고요. 또 검체 채취를 하게 되면 이제 면봉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분이 뭐 기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가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검사하는 곳 자체의 어떤 그 위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독도 한 분 하시는 소독도 해야 되고요. 검사자 역시도 이제 이 방호복을 입고 벗고 하는 과정이 또
하는 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자 자신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검사자도 보호하고 이제 검체를 채취하시는 피검사자분 역시도 다른 피검사자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간격을 줘서 충분히 소독 및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생각합니다. 네. 검체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진단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죠? 보통은 한 8시간 이후에 보통 지금 기준으로요. 8시간 이후로 알고 있고 아까 받으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외와 비교했을 경우에 한국의 진단에 걸리는 시각 네. 어땠다고 보시나요? 정확하게 비교 아직 목록은 안 나왔으니까요. 비교한 연결과 높긴 하지만 8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빠르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네, 개별적 그 방법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유선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이 문자만 그럼 각 선별 진료소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뭐 원하신다면 문자가 일단 제일 간편하니까 보내신 거 알고 있고 뭐 전화기가 없다든가 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한번 확인이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에 좀 익숙한 네. 그런 연령대에서는 모바일이 편한데 네. 60대, 70대 네. 이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모바일이 좀 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은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유선전화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뭐 전송이 안 되는 스마트폰도 있고 그렇죠. 또 못 볼 수도 있으시고 그렇죠. 아예 폰도 없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인 폰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전화나 아니면 보호자 전화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연락이 가게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연락이 누락된 경우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네, 하고 계신데 네. 보죠.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가 다시 양성으로 판정 나는 안 그러면 양성이었다가 치료 이후에 다시 음성으로 갔는데 다시 양성으로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 검체 그 채취하는 키트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뭐 검체 채취하신 분의 어떤 문제일 수 있긴 한데 이건 아직 진단검사 의학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고 자기들도 이제 이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이래서 이렇다 아니 또 이래서 이렇다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아직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답하기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단의 정확성을 본다면 네. 어느 정도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뭐 99.9% 100% 이렇게 이야기. 이제 이거 모든 그런 정확도라는 건 나중에 이제 결과 끝나고 케이스를 모아서 자기들 역학 조사를 해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아마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서 이게 정확도가 얼마일 것이다 생각이 어렵지만 아마 그 키트 자체의 목적상 이제 양성자를 아무도 확실하게 잡아내는 목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정확성 한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사를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짧은 시간이면 8시간, 밤새 이렇게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자가 격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자가 격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거거든요.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건데 자가 격리 기간이 아무래도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좀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좀 거리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가게를 지나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 그 기간 동안만큼은 좀 집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혼자 계시기 좋고 혹시라도 나갈 유혹이 생기시더라도 꼭 참고 저는 아예 그냥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 음성으로 받기 전까지는 집에 네. 있는 게 좋다고 네. 제일 좋습니다. 자기 방에서. 예. 네. 지금 우리 심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검사 비용 자기 부담금은 18만 원을 이렇게 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것과 무료인 방법 무료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차이가 보통 이제 의사의 판단했을 대로 역학적인 그 상황과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 결과를 봤을 때 이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사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일선 병원에서는 그 지침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특히 최근에 감염된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인데 그 원인이 외국에 다녀 특히 중국이나 중국 같은 외국에 다녀왔거나 아니면 현재 뭐 대구 방문이나 이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구 뭐 신천지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약간 폐렴과 유사하다 이럴 때는 아마 검사가 진행된 거라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본인 부담을 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이제 역학적 이력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의 경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 이제 본인이 검사를 원해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18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네, 적은 돈은 아니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네. 좀 폐렴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어서 진료소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아마 그런 분들이 일단 본인이 막 폐렴 의심이 되고 증상이 심하다 그러시면 일단 선별 진료소에 가시는 거는 이게 검사를 꼭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진료를 아까 보셨잖아요. 진료 먼저 보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검사들 뭐 체온도 재보고 해서 의사분이 만약에 이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선별 진료소에서 그러면 아마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돈을 자비 부담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심 환자들도 좀 많이 있고 확진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의심하고 나서 의심자로 분류되고 난 이후에 확진자가 되면 보통 우리가 저 음압 병동이라든지 네. 병상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이 되기 전까지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올 때도 자차로 오면 좋지만 또 갈 때도 자차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고요. 역시 가시는 길에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신 다음에는 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조금 철저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고 오고 가고 마스크 착용은 난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별진료소에서 24시간 2교대 근무하시다 보면 근무하시는 의료진들도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같은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직원분들이 뭐 특히 검체 채취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단계다 보니까 그럼 검체 채취할 때는 레벨 D라고 해서 전신 보호구를 착용하고 거기에 이제 엔고 마스크, 고글까지 착용을 해서 이제 검체 채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길어지고 검체 채취자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도 좀 감염의 위험이 솔직히 감염에 노출되는 건 사실이니까 저희도 직원들 건강에 좀 유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일단은 그 직원들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또 직원들이 뭐 접촉자 검진부터 해서 역학조사 또 다른 행정 업무 또 검체 채취까지 다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좀 참고 일하고 있긴 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확진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쭉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걸 보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그게 내가 피해야 되는데 좋은 정보인지 안 그러면 너무 좀 과다한 정보인지 안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아마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제 그 역학조사를 물론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역학조사에서 100% 거기 접촉하신 분들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의심이 되면 그 동선에 해당이 된다면 그 시간이랑 장소랑요. 일단 보건소나 이런 데 상의를 먼저 해서 내가 그분과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접촉자인지 밀접 접촉자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스쳐 지나간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용도이며 거기 혹시 저희가 다 놓칠 수 있어요. 구별 용도이고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는 막연하게 그런 장소에 뭐 환자가 지나간 지 6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갔다고 해서 불안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갔던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고 다소 조금 좀 밀집된 공간이었다면은 한번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내가 과연 접촉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씩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간혹 가다 보면 워낙 문의 전화가 많다 보니까 여기 전화가 안 돼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일단은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는 편이 오셔서 또 감염될 수도 있고요. 또 접촉자라면 또 자가격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오시기보다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전화부터 먼저 해서 상의부터 하신 다음에 이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이동 동선, 확진자들 이동 동선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창원시청 홈페이지 네. 이런 데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KBS 우리 창원 그 유튜브 있는 채널에서도 그래픽으로 이렇게 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찾아보시고 네. 확인을 하시고 이상 여부로에 따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진료소의 업무도 줄여주고 그 의료진들 뭐 추가 업무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본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께도 안전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서 시민들의 궁금증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기 체온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한 상황을 봤어 이틀 정도는 집에서 쉬어보시다가 체온이 높아진다 그리고 목과 관련해서 증세가 좀 더 심해진다고 했을 때는 일반 병원보다는 선별진료소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실 때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보다는 자가 승용차 아니면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감염을 막는 전염을 막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경상남도 교육청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는데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대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을 했던 것은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뿐만 아니라 녹화된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래픽으로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특별히 창원 합천 지역은 창원시청, 합천군청에서 제공한 동선을 따로 우리가 구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번 주가 확산 여부를 막는 확산을 대규모 확산을 막는 중대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다중이 모이는 모임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전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막기 위한 시민협조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보도국의 정재준이었습니다.